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도 있었네. 잘 지냈어요?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생 서포터즈 모집에 대해 이야기할까 해요. 내 얘기 잘 들어줄 수 있죠? 레포터즈, 처음 듣는다고요? 바보, 귀여워. 레포터즈는 SH 대학생 서포터즈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대학생의 시선으로 공사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리포터 역할을 맡게 될 친구들이죠. 예비 콘텐츠 제작자 꼬마 아가씨, 혹은 꼬마 도련님이랄까? 대학생 서포터즈, 레포터즈 15명. 영상 부문 6명, 온라인 콘텐츠 부문 9명. 총 15명의 대학생 서포터즈를 기다리고 있어요. 참, 준이도 대학생 서포터즈 출신인 거 알아요? 철이 없었죠. 서울주택도시공사 서포터즈 되고 싶어서 서울로 유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레포터즈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거나 서울에 거주 중인 대학생 및 휴학생 모두 지원이 가능하대요. 평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관심이 있었거나 기자, 기획자, 마케터를 꿈꿨던 친구, 공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기회, SNS 채널 활용 능력이 뛰어나거나 영상 편집, 콘텐츠 제작 능력이 뛰어난 친구라면, 하, 너무 좋아. 귀여워. 레포터즈 친구들은 발대식, 해단식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관련 행사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할 거예요. 그 밖에 SNS 콘텐츠 부문과 영상 부문 각각 활동 미션이 있으니까 궁금해도 조금만 참아요. 레포터즈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고요? 놀라지 말아요. 미션 수행에 따라 매달 활동비와 원고료가 지급되고요. 활동이 끝나면 수료증이 수여되고요. 종합 우수 활동자로 선정되면 디지털 포트폴리오, 인재 추천서 등 준이만큼이나 스페셜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요. 평소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지원 방법 궁금했죠? 여기 이메일 주소로 지원서를 접수하면 되고, 접수 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류 합격자 발표와 면접을 거쳐 6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대요. 지금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생 서포터즈, 레포터즈 모집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번에 보면 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서포터즈로 만나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대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요. 그럼 안녕.